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하박국서. 하박국 이 선지자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의 메시지가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이 사역하였던 그 시대는 BC 610몇 년 정도로 해서 유다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굉장히 혼란 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받으신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시대가 혼탁하고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정치적으로도 왕까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케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깊이 생각을 했죠. 유다의 물질적인 이 번영과 영적인 그 풍족함이 점점 쇠퇴해가는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고민했던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것이 오늘의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로 왜 이렇게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회피되어져 있고 정말로 유다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이런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왜 징계하지 않고 그냥 두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를 본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가 쉐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떠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우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질문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정말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셔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질문의 그 두 번째로 저 불의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어찌하여서 우리 선민인 유다 민족을 치리하시려 하십니까라고 그렇게 다시금 또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하시기를 유다에게 유다는 유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인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악인을 심판함으로써 그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오늘 2장 14절의 말씀이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대저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20절의 말씀에서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악인은 폐망하나 의인은 절대로 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악한 압제자를 통해서 선한 유다 민족을 삼키도록 허용하셨는가? 거룩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판이나 돌이나 금속이나 이 나무나 거기 어디에다가 새겨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박국은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정말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에서 사도바울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바울께서 히브리어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시대를 바꿔가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했던가? 그것은 그 상황은 다르지만은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저주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같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믿음의 의인은 오직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암울합니다. 신앙인들은 이 선지자 하박국의 이 마음과 같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니지요. 혼돈에 빠져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징책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를 지금 징책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절실하고 진실한 신앙이 어디로 갔는지 다 숨었어요. 집 안으로, 집 안에서 처음에 얼마나 당황하고 오리 빠졌었는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징책의 도구로 많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경제 공황이나 전쟁이나 이런 전염병으로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줄 미리 알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자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중에 그의 신실성을 인정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시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벨론 갈대아 그들의 대표적인 그분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교만하다고 한 이 말씀 또한도 그 말씀 또한도 그 속에서 정직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한도 이것을 통틀어서 말을 하면 안정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고 우왕좌왕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악한 시대를 이기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시대가 지금과 같이 악하였어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너무너무 악해요. 저는 제 시대를 살면서 제가 67세인데 전쟁을 한 번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전쟁으로 이어져 온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저는 그 역사를 치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감사가 곧 이 팬데믹으로 온 이 전쟁을 저는 맛보고 있더라 이것이죠. 시대마다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징계하는 이 시대. 한 번쯤 다들 생각해 보셨을 줄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럴 때마다 기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의인은 너가 믿느냐? 그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 있다 하면은 그 믿음의 의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에 그 산다는 그 자체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고 그냥 산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그는 의인이라 불리움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사역자지만 목회자지만 내 안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걸로 뜨겁게 몸부림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 믿음은 그 본래에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고 곧 은혜로 받으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세 번째로 그가 여기에 산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참되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에 대한 예화를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합니다. 프랑스의 어느 조그만 도시에 약국이 있었어요. 그 약국에 어느 날 환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 병색이 짙고 정말로 걸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런 그 병약한 분이 와가지고 그 약사에게 무슨 약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런 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병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사가 들어보기에는 그 병에는 그가 말하는 그 약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약은 벌써 시효가 지나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사는 그 환자를 설득했습니다. 환자님, 이 약은 지금 시효도 지나고 그 병에는 이 약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약을 잘못 쓰면, 그 약을 쓰게 되면은 어떤 잘못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렇게 설명을 정말 진지하게 설명을 해도 그 환자는 부득불 그 약이 나에게는 필요하고 그 약을 주세요. 하도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 약사가 한 말이 정 그렇게 간청하시니까 제가 드리긴 드립니다만은 이 약을 사용하시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도 제게 그 책임을 묻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그 환자가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올 때는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보니까 너무나 쌩쌩하고 건강한 발로 들어오면서 약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사가 볼 때는 너무 놀란 것이죠. 분명히 그 약은 이 환자에게는 맞지 않았고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그 약을 이 사람은 먹고 치료되었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자기한테 인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생각했어요. 이분을 보내놓고 자기가 그 약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양리전적인 그 뭐적인 그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저분이 그 약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았을 텐데 치료가 되었을까 깊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겠죠. 생각하고 난 후에 그분이 깨닫기를 저분은 그 약으로
그 약으로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약만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환자가 치유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약사는 약국을 문을 닫고 영적인 믿음으로 약을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가를 연구하는,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연구하는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각지 않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두나미스 파워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실은 내게 필요해요. 제게 필요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로 뜨거웠는데 지금은 팬데믹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뒤로 좌절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갱신이 7명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7명 만들어서 최고.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10명 만드는 게 제 목표였는데 7명 만들었을 때 3월달, 4월달, 5월달 되니까 다 가버리고 나하고 우리 장로만 남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이 목회를 했었겠습니까? 6개월 동안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도 학교가 이제 이 뭐야 이 인턴으로 하게 되어서 우리 아이한테 나이가 잠시 안식년을 가져야 되니까 네가 설교 좀 해주라. 그래서 제가 올 3월 달에 다시 설교하게 됐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것이 이 약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 그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징책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 너무 잘 아시죠?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녕 응하리라. 이렇게 이분에게 기다리라는 것을, 그래야 하박국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지만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 때에 멸망시키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미 약속을 받았고 그의 성취는 미래에 속한 일이 되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한 반드시 하나님 때에 소멸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냥 콜페론 이 팬덤에 가지고 가시고 싶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하박국의 임무가, 우리의 임무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살아야 할 의무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